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여름을 맞이해서 홈트레이닝 30분 루틴을 준비했어요. 워밍업 동작은 총 5개고요. 그 다음 동작부터는 50초 운동, 10초 휴식 패턴으로 쭉 가볼게요. 10초 있다 시작할게요. 매트 가운데 서서 제자리 걷기 자세를 취해주시면 해요. 3, 2, 1. 자, 제자리에서 걸을 거고요. 천천히 내 약간 몸통에서 아 이제 내가 운동을 시작했구나를 살짝 느낄 수 있도록 무릎은 앞 그리고 위로 팔은 앞뒤로 저어주세요. 매트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원 안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가볍게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줍니다. 오늘은 제가 운동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큐잉을 줄이고 자세를 위주로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다음 동작은 점핑잭 동작이고요. 힘드신 분들은 점프 동작 빼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드잭 동작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초 뒤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곧바로 팔 벌려뛰기 점핑잭 동작이에요. 팔다리를 쭉쭉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뻗어주시고 몸통의 힘을 써서 너무너무 허리가 꺾이거나 자세가 틀어지지 않게 팔다리를 쭉쭉 뻗어줍니다. 바닥에서 뛰고 있지만 이 뛰는 느낌이나 소리가 크지 않도록 살살 뛰려고 노력해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동작만 하더라도 호흡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다음 동작은 스쿼트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무릎을 높이 들어주시면 돼요.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앉고 일어나면서 무릎을 높이 들어줍니다. 상체를 살짝 틀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위쪽으로 다리를 높이 들어주셔도 돼요. 스쿼트가 하이니를 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앉았다가 무릎을 높게, 앉았다가 무릎을 높게. 너무 깊게 앉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내 자세를 계속 떠올리면서 거울이 있으면 중간중간 자세를 체크하면서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다음은 암워킹으로 가서 무릎을 대고 푸시업.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내려가고 플랭크 지나서 무릎 닫고 바로 푸시업.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동작을 너무 천천히 하지 마시고 제 리듬을 따라오려고 노력해주세요. 푸시업 동작이 추가돼서 훨씬 더 숨이 찰 거예요. 됐다. 자, 다음 동작은 크랩 워킹이에요. 한쪽 끝에 서서 자, 세 번 동안 반대쪽으로 가서 일어나고 다시 앉아서 세 번 동안 개처럼 좌우로 걸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으로 움직이는 동안 키가 변하지 않고 일어나는 순간에 스쿼트 하듯이 양발로 바닥을 단단하게 밀어내면서 상체를 세워줄게요. 둘,
셋. 난이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이 동작에서 밴드를 이 무릎 위에다 걸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옆으로 걸으면서 키 유지, 그 다음에 보폭 유지. 무릎이 너무 오픈되거나 발목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다리는 움직이고 무게중심도 움직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안정감을 느껴주세요. 자, 10초 있다가 진짜 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으면 갑니다. 자, 한 다리를 뒤로 뺄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스트레칭 하듯이 내려갔다가 일어납니다. 원레그 데드리프트예요. 자, 뒤쪽에 있는 다리는 거의 체중이 실려있지 않아요. 떼어놓고 진행해도 될 정도로 앞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놓은 상태에서 허벅지, 무릎 뒤부터 이 엉덩이 밑에까지 스트레치하는 느낌을 느낀 다음에 올라와 주시면 돼요. 자,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다시 일어날 때는 이 늘어난 허벅지 뒤와 엉덩이를 위로 끌어올리면서 올라와 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과하게 펴면 이렇게 과신전처럼 근육을 쓰는 느낌보다 자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은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10초 쉬고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너무 다리를 뒤로 빼거나 체중이 뒤로 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내려가면서 일어날 때 호흡을 뱉어주세요. 양쪽 골반이 같이 접었다가 일어날 때는 양 엉덩이를 같이 수축하면서 일어날게요. 마시고 내쉬고 일어나는 순간에 상체를 드는 느낌보다 발로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을 많이 사용해주세요.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또는 허벅지 뒤쪽 근육의 스트레치가 느껴지는 만큼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다음은 이렇게 엉덩이 아래 손을 댄 상태에서 엉덩이 뒤를 킥하듯이 뛰어볼게요. 뒤꿈치로 손바닥을 약간 터치하는 느낌이에요. 손이 닿지 않아도 되고 닿는 느낌만 쓰게끔 이렇게 앞으로 뛰는 게 아니라 뒤로 뛰는 느낌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다 나는 이제 뒤쪽 근육을 좀 접으면서 뛰는 느낌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은 허리 옆에다 대고 다리로만 액션을 취해 주셔도 돼요. 처음부터 쉽지 않은 루틴이에요, 오늘. 이렇게 중간중간 뛰는 동작이 들어가 있는 만큼 오늘 강도 높은 인터벌이기 때문에 유산소 동작과 웨이트적인 요소가 섞여 있을 거예요. 휴식 시간이 10초이기 때문에 충분히 깊은 호흡으로 휴식을 아주 잠깐이지만 취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머리 뒤로 깍지 트위스트 동작으로 가볼게요.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도 되고요. 너무 빠르게 하면 이전에서 이어지는 이 호흡이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작에서는 호흡, 심박수를 살짝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상체 트위스트 할 때 복부를 X자로 수축하는 느낌. 잘하고 있어요. 우리 벌써 이제 동작이 10분 돼가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드롭 스쿼트로 약간 내 엉덩이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느낌으로 점프 스쿼트를 해주시면 돼요. 내려가고
이렇게 약간 인아웃 같지만 바로 골반을 떨어뜨렸다가 모아주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최대한 빠르게 내 엉덩이를 무게중심을 낮췄다가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너무 깊이 앉다가 허리가 꺾이거나 골반이 말리지 않도록 가능한 만큼만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팅! 자, 다음은 오늘 매트로 움직이면서 저는 자꾸 쉴 거. 다음 동작은 힙힌지. 이렇게 힙힌지 하고 익스텐션을 한 번. 다시 힙힌지 하고 반대쪽 다리로 익스텐션. 이렇게 골반을 접었다가 힙힌지를 하고 힙에서 익스텐션 동작을 만들어 볼게요. 이완될 거고요. 수축될 거고. 다시 근육을 늘렸다가 다시 짧게 만들었다가. 힙힌지 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코어와 복부 근육을 잘 잡아주셔야지 허리가 꺾이지 않고 정확하게 이 힙에서부터 힌지 동작까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앉고 스쿼트보다는 이 골반을 중심으로 충분히 스트레치가 느껴진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이렇게 크로스 런지를 했다가 사이드로 킥을 해볼 거예요. 크로스하고 킥, 크로스하고 킥. 앞쪽의 다리 무게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리를 뒤로 꼬아서 양 골반을 내리지만 내 앞발에서 이 허벅지 전체 뒤쪽에서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앉고 그리고 한쪽만 비스듬하게 앉는 느낌 말고 양 엉덩이를 같이 내렸다가 왼발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일어나 보세요. 조금 더 강력하게 이 힙, 하체에서 근육을 꽉 끌어올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킥하는 순간에 중심 잡기가 힘든 분들은 살짝 벽이나 스탠딩 의자 같은 거 잡고 진행하셔도 돼요. 앉고 킥. 우와! 엉덩이가 불타는 느낌이 나네요. 자, 바로 반대쪽 가볼게요. 자, 반대쪽. 저는 항상 오른쪽 골반이 조금 더 불안정해서 이렇게 킥하는 순간에 오롯이 발로 밀어내는 힘보다 코어 근육도 같이 쓰려고 집중을 하거든요. 다리로만 버티는 느낌이 있으면 오히려 관절이 힘들 수가 있는데 내 몸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가져가게 되면 동작이 생각보다 스윙이 더 잘 나오거든요.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지금 이제 하체 근육이 점점 털려가면서 정신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끝까지 저와 함께 홈트를 정주행할 거니까 조금만 힘내서 진행해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앉고 킥 하나 더 앉고 킥. 으아. 자, 하이니 동작 할 거예요. 하이니 동작 막 달리기로 강도를 높인 하이니 말고 잠깐 쉬는 느낌으로 이렇게 무릎을 높이 들어주세요.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지금 쉬는 동작 같지만 우리가 방금 엉덩이 근육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리를 끌어올리면서 엉덩이 근육이 이완되고 다시 수축되고 엉덩이 근육의 자극이 지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리를 끌어올리는 힘 자체를 이 골반 접는 근육의 힘과 복부 근육을 같이 쓸 수 있게끔 한 번에 호흡을 같이 뱉으면서 진행해 볼게요. 아주 좋아요.
자, 엉덩이를 지금 또 괴롭혔는데 굿모닝 동작으로 다시 후면 근육을 스트레치 해볼게요. 힙힌지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체중이 앞쪽으로 갈 거고 이렇게 허벅지 뒤쪽이 타겟이에요. 체중이 너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앞쪽으로 가는 아슬아슬한 그 무게중심 느낌을 찾으셔야 되고 앞으로 약간 고꾸라지는 느낌? 일어나면서 다시 몸을 꼿꼿하게 세우는 느낌. 다시 내려가고 발바닥 안쪽에 힘을 꽉 주시고요. 상체가 앞으로 약간 고꾸라지려고 하는 걸 후면 근육과 코어로 버티셔야 돼요.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도 있지만 발쪽, 발가락 쪽으로 무게중심을 약간 이동시켜보세요. 앞쪽으로 약간 고꾸라지는 느낌에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는 힘으로 골반을 펴줍니다. 다시 하나 더 할게요. 자, 다음은 등 근육을 살짝 써줄 건데요. V자 형태에서 W 쉐입으로 이렇게 팔꿈치를 먼 궤적으로 옆구리까지 끌어내리는 느낌을 한번 써볼게요.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옆쪽으로 탭 동작을 추가해서 진행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몸의 센터라인을 중심으로 코어 근육을 계속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면 헬스장에 있는 랫풀다운이라는 동작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돼요. 가슴도 펴주고 굽은 어깨와 말린 등을 활짝 열어줄 동작이에요. 어깨가 아니라 팔꿈치에서 멀리 등 근육을 끌어내리는 느낌이에요. 다음은 등을 쓴 다음에 어깨 동작을 살짝 진행을 해볼 거예요. 다리는 편안하게 서서 앞쪽으로 한 번, 옆쪽으로 한 번. 실제로 무거운 덤벨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생각보다 하체와 코어에서 느껴지는 힘이 있을 거고 저는 조금 더 챌린지를 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덤벨을 들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더 코어 챌린지 하고 싶어요. 한 발을 들어서 진행하거나 까치발 든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양하게 변형을 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팔을 최대한 길게 몸에서부터 뻗대 어깨뼈를 드러내서 막 뽑아내는 게 아니라 어깨는 편안하게 둔 상태에서 어깨 근육의 힘으로 팔을 멀리 펼치는 느낌. 옆쪽으로는 팔이 내 몸보다 너무 뒤로 가지 않게끔 내 시선 안에 양팔이 들 수 있게끔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봅니다. 잘하셨어요. 푸시업 가볼게요. 무릎을 대고 힘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웨이브를 타듯이 올라오시면 돼요. 가능하신 분들은 푸시업하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컨트롤하면서 내려갔다가 강하게 밀어내주시고요. 푸시업도 꾸준히 하면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상체 근력과 코어 근육을 키워서 우리 멋있는 푸시업 동작이 가능해질 때까지 저랑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다시 마시고 힘든 분들은 내려가서 잠시 멈췄다가 힘을 풀고 이렇게 끊어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자, 다음은 플랭크 자세를 취해주시면 돼요. 어깨 근육이 혹시 지쳤나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자, 플랭크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발이랑 같이 움직일 거고 뭔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 위치를 좀 더 뒤로 가거나 좀 더 앞쪽으로 가까우시면 이 동작이 가능해질 거예요. 이 어깨와 발목에서 이 발볼에서부터 밀어주는 느낌으로 머리부터 뒤꿈치까지 긴 형태로 내 몸이 횡 형태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깨 근육에 힘이 많이 필요한 동작이에요. 힘든 분들은 앞으로 조금 덜 가고 돌아오시면 돼요. 딱 1cm 정도 움직이는 느낌? 와, 땀 터진다. 자,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히브뜸과 버금이들이잖아요. 자, 슬로우 버피 갈게요. 자, 슬로우 버피. 자, 바닥 짚고 다리 뻗었다가 곧바로 가져와서 스쿼트 앤 업. 보내고 가져오고. 와, 오늘 이 루틴만 꾸준히 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에 필요한 근력, 몸의 쉐입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루틴을 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자, 저는 평소에 이제 축구와 파워리프팅으로 운동량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어서 이것까지 하면 근육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 자, 맨몸 운동인데 근육이 생기는 심으뜸, 히브뜸 운동의 효과 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이제 힘들어져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누워주세요. 우리 이제 복근의 세계로 잠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시덤. 자, 올라옵니다. 조금 많이 말아서 올라왔다가 천천히 누우세요. 자,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접어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가슴을 접어서 목은 길게. 시덥을 한 번 할 때마다 복부 근육을 한 번씩 쥐어짜는 느낌을 꼭 사용해 주셔야 돼요. 하나 더. 으아. 오늘 살아있죠? 자, 싱글 레그레이즈. 레그레이즈를 두 다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다리씩 진행할 거예요. 자, 먼저 45도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45도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는 게 중요하고요. 갈 때 몸이 흔들리는 것보다 안정적인 선에서 가능한 범위까지만 보내는 게 중요해요. 자, 이번에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뻗어서 내려갔다가 돌아오고, 조금 더 뻗었다가 돌아오고. 이것도 가능하신 분들은 상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시선은 배꼽 쪽에 두시고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복부 근육이 단단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배꼽부터 허벅지를 길게 늘렸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호흡과 함께 복부 힘으로. 와, 다음은 레그레이즈 가볼게요. 자, 레그레이즈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하복부를 자극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45도 정도 갔다가 돌아오고, 45도 돌아오고. 엉덩이에 손을 살짝 받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골반 찝힘이나 허리 통증 조금 더 잡을 수 있어요. 와, 복부 동작은 50초가 쉽지 않아요. 우리 버금이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우리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보내고 호흡 뱉으면서 돌아오고. 중간중간에 힘든 분들은 이렇게 머리를 내려놓고 대신에 다리를 내리는 각도는 조금 줄이셔야 돼요. 상체를 뉘면 다리가 내려갈수록 허리가 조금 더 뜰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 동작은 크리스 크로스. 공포의 11자 근육을 만드는 동작이에요. 자, 가볼게요. 크리스 크로스. 다리를 앞뒤로 뻗으면서
상체를 트위스트 해주세요. 뻗는 쪽의 다리도 중요하고요. 당기는 쪽의 다리도 중요해요. 골반이 바닥에 똑같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앞뒤로 다리를 뻗어주셔야 돼요.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인생이 짧다고 느꼈을 때는 이 크리스크로스 동작을 해보세요. 미안해요. 5초 더 쉬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 킬 터치 가볼게요. 제가 이제 와서 약간의 핑계를 주자면 이제 생리 하루 전이라서 진짜 피곤해요. TMI 미안해요, 남자 모금이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자, 힐을 터치해주면 되고요.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힐을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좀 더 쉬워지는 건데 너무 쉽게보다 조금은 더 멀리 뻗어서 이렇게 멀리 손을 뻗어내는데 그 손을 뻗는 느낌이 복부에서 올 수 있도록. 피부터님이 기절하셨습니다. 나 그 약간 이 유령처럼 이렇게 올려주면 안 될까? 저도 이제 운동 유튜버 몇 년차인데 이렇게 중간에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자, 시저스 갈 거예요. 끝날 때까지 우리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자, 안 쉬어볼게요. 다리로 가위질 하듯이 이렇게 팔로 스트레치하고 다리를 안아줍니다. 역치값이 너무 낮아졌어. 화이팅! 심으뜸 화이팅! 우리 버금이들 화이팅! 지금 실시간으로 복근이 생기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저 괜찮아요. 버금들도 괜찮죠? 마지막. 자, 턱 당겨놓고 계속 이렇게 손으로 발끝을 향해 터치하듯이 다가가주세요. 방구 낀 거 아니고 등에서 소리가 났어. 아, 땀이랑 지금 다시 찰게 찰게. 다섯 개 하고 잠깐 누웠다가 다시 숨 참으면서 호흡을 매번 뱉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숨을 참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스트레칭 가볼까요? 자, 다운독. 다운독. 이렇게 다운독 자세를 취했다가 앞으로 내려가면서 상체 신전해주시고요. 스트레칭이 느껴지면 다시 다리를 가져와서 스트레치 한번 느끼고 다시. 와, 배가 찢어질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아니죠? 너무 시원하죠? 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내려가서 한 번 더 올라가시고
스트레칭 충분히 느껴주시고 무릎은 최대한 펴주시는 거예요. 다음은 다운독 자세에서 잠시 머물러주세요. 약 10초 정도. 너무 과한 스트레칭까지 안 가셔도 되고 뒤꿈치를 바닥으로 쭉 눌러내면서 무릎을 거의 쫙 펴는 느낌 쓰면서 자 한쪽 까치발 들었다가 반대쪽 까치발 들고 한쪽 뒤꿈치부터 후면을 조금 더 스트레치하는 느낌으로 다리를 이렇게 교차해주세요. 양쪽 엉덩이 꼬리뼈는 계속 천장 쪽으로 밀어내는 느낌이에요. 뒤꿈치를 한 번씩 꾹꾹 밟아주세요. 자, 다음은 일어나서 천천히 두 다리를 붙이고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어와서 발목을 안아줍니다. 내 몸을 폴더처럼 접어주세요. 힘을 풀어주시고 몸이 안 접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자, 유연성은 각자 다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발을 약간 V자로 오픈한 상태에서 앞으로 롤 다운. 앤 롤업. 꼬리뼈부터 말아서 키가 커지는 느낌. 다시 앞쪽으로 척추를 하나하나 구부립니다. 다시 골반부터 척추를 세워줍니다. 한 번 더. 팔을 옆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와. 놀랍게도 마무리에 스트레치 동작을 좀 더 해주니까 호흡이 또 금방 괜찮아졌거든요. 이번 여름도 히브뜸 홈트로 득근하시고 행복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